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환경을 핑계삼아서 시간을 죽입니다. 무턱대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버거워합니다. 제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영웅이 난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럼 영웅은 왜 난세에 만들어질까요? 인간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거기서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이 말세라고 욕하기 바쁘겠지만 비범한 사람은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를 영웅이라고 읽었죠. 제가 오늘 난세와 영웅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주변의 환경 탓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맨 처음 발생할 때가 2019년 12월경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죠.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같은 심정일 겁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도대체 언제쯤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까마득하게 느껴지겠죠. 예기치 않은 재앙적인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에 놓인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탓하고 원망만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변화의 가능성이 아쉽습니다.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때죠. 학원가에 몸담고 있는 저에게도 코로나19의 여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시리에 빠지지 않았고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스나 메르스 사태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까지 인류를 두려움에 빠뜨렸던 시기마다 저는 삶이 변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미 고정불변의 목표를 가진 이상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늘 견제하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멋있게 만들어가는 삶, 그런 삶을 평생의 목표로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도 매일 3km 이상씩은 뛰고 운동을 합니다. 집에서부터 정해진 장소까지 절대 쉬지 않고 한 번에 달리는데 그러다 보면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갔다가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을 극복하고 이겨낼 방법을 찾는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 목표가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의 근원적인 속성까지 바꿀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꿨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한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세상을 욕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목적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힘들다고 하는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무턱대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빠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빠져나올 궁리를 하죠.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시간을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 그리고 더 높은 정신력에 대한 강한 믿음 덕분입니다. 인간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행동을 바꿔나가야죠. 스스로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무의식에 완전히 새기지 못한 데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 크게 성공한 CEO들은 모두 고도의 몰입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굳은 다짐을 몸과 마음에 강력하게 새기는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확고한 신념과 긍정적 자기암시가 없는 사람들은 수시로 잡념에 빠지거나 환경을 핑계삼아서 시간을 죽입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겠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미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해도 목표에 제대로 집중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후회는 몇 배로 불어날 겁니다. 지식과 자기암시의 힘은 놀랍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